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이긴 후 징발관을 이용해서 군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현지 조달했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넘겨주고 나중에 지불 약속을 하는 것이죠. 군인들의 약탈은 금지시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전투에 승리하고 첫군에 음식을 만들었던 요리사에게 음식을 만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게 음식을 해서 맛보였는데 살해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맛이 없다는 이유죠. 강한 양념에 음식을 해주자 살 수 있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전쟁에서 병참은 병사들의 이동이 함축된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마지막 전투 오사카 정벌이 있기 전까지 무엇을 먹고 싸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선은 전국시대 각광받는 전투식량은 떡이었다고 합니다.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에 잘게 썰어 먹거나 빵처럼 부풀려진 것 없이 작은데 먹으면 배가 불러 좋은 전투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전투식량은 주먹밥이지 않았을까요? 소금으로 간한 부드러운 주먹밥은 만들어 나가면 초기에 다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자기에 동그란 주먹밥을 넣고 비틀고 또 넣고 비트는 방식으로 싼 후 허리춤에 묶고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환경의 야전에서 작고 휴대하기 불편한 주먹밥만으로는 계속되는 전쟁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충격에도 강하고 하여튼 팔방미인형 전투식량으로 말린밥 포시 있었다고 합니다. 상할 걱정 없이 휴대부관에 강하고 유통기한도 걱정할 게 없을 정도여서 전투식량으로선 빼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은 씹어먹거나 물에 말아먹었다고 하는데요. 행군 중에도 꺼내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배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쌀은 물에 담가 시간을 두었다가 먹어라라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말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딱딱한 호시이는 편안한 상태에서 먹어도 위에 부담이 될 정도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전투나 노동에 스트레스까지 있는 상태에서 배고픔에 털어먹으니 배탈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앞글에서도 하급 무사가 에도즈메로 숙소의 다다미를 구입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비축식량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다다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쟁 중 고립되었을 때를 대비해 농성용 비축식량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다다미의 재료는 토란줄기 이모가라를 엮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시에 배고프면 냄새고 먹고 개인이 휴대하는 토란줄기는 전처리가 필요한데 된장물에 토란줄기를 풀어놓고 맛이 들 정도로 졸여지면 건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눈치 챙기셨겠지만 전투 식량이라는 것이 죄다 수분을 빼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가볍고 질겨 포짐을 몸에 묶는 용도와 큰 물건은 연결해서 고정시키는 용도로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땐 그냥 씹어먹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된장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투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식재료였지 않나 싶습니다. 닌자에 관해 기록된 만천지폐 기록에도 전투식량이 있었는데 우메보시를 주재료로 맹문동과 섞어 만든 병량환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첩 임무가 많았던 닌자는 염탐과 위장 잠복 시 스트레스가 많아 약초나 생약 등으로 병량환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람과 햇볕에 말려 제조했고 나중엔 병사들도 쌀이나 수수 메밀로 만든 병량환을 지참했다고 하는데 상급 무사나 장군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크기는 24, 무게는 2040지으로 동그란 찹쌀 도너츠와 비슷한 모양으로 허리에 매는 자루구시 북으로에 넣어 옆에 차거나 어깨에 둘러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사카 전투에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오사카성의 해자를 공격하기 좋게 메꾸는 노동을 병사들에게 시킵니다. 전투도 전투지만 성을 축조하거나 허무는 일이 많고 진즉 비축시 해야 하는 노동의 강도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들이 엄살던 정도는 아닌 것이 목숨과 연결되는 장치이다 보니 서로 없애거나 습격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메보시가 훌륭한 피로 회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땀 흘리고 나서 염분 보충도 되고 신맛에 쓴맛에 정신이 번쩍 드는 음식은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지혈과 두통 등에도 탁월했다고 하니 사무라이와 장군은 전쟁에 나가기 전 대량의 우메보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전쟁 준비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리안 소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